중요한 건 신들의 전쟁에서 살아남으라고 하잖아. 그거는 이들의 전쟁에서 우린 끝까지 어쨌든 살아남으라는 얘기야. 신들과의 전쟁에.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살아남으면 되는 것 같아. 왜냐면 신들의 전쟁이잖아 이거. 왜 우리가 자꾸 거기 끼어들려 그래. 신들끼리 어? 주제넘게. 야, 신들의 전쟁이야. 우리가 끼어들 곳이 아니야 저기는. 내가 이강토라고! 내가 해줄 말이 있다고! 뭐냐고! 혜원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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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줄 말이 있어! 오늘 100개 특집! 게스트잖아! 어! 어지러워. 너네가 돌아라. 돌아. 해줄 말이 있어요. 내가 당신의 수호천사야. 내가 당신의 수호천사야. 그렇게 말해주세요. 길로 와요. 저 신이 돼가지고 말이야. 네? 이렇게 얍실한 밥을 얍실하다니. 아 이걸 왜 메고 있나? 난 가방이 신이니까 바로 내 아내 헤라를 소개하지. 내가 제우스다. 야, 야, 좋아 좋아 헤라. 헤라? 너 다 해라. 형, 조심하세요. 왜? 야, 이미 나는 희선이가 한번 뛰었어. 그러니까 뗐잖아. 이거. 뗐는데 신끼리 뛰어도 안 죽잖아. 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. 누나. 누나가 아픈 있잖아. 그 누나의 약점 누나가 알고 있어요?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당신의 약점은 노출. 노출? 노출? 응? 노출? 누나 그런 뻥이 어딨어요? 애매해도 노출이라니 까 누나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. 노출? 노출이라고? 아니 말이 되는 소리였지 누나. 누나 맞잖아. 아니 서운하네요. 나 너무 솔직했나?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출? 그러니까 아 이상하잖아. 말이 안 되잖아. 게스트 모셔놓고 이게 무슨 행동이지? 노출에 약하면 입어야지. 공주니까. 아유 노출에 약하대. 아니 이건 반팔이잖아.